자, 우리 또 이어서 갑니다. 아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가 뭐 총탄으로 비운에 이렇게 갔죠.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이렇게 총 맞아 죽은 게 최초 일이기도 하니까 누구도 행복의 상황은 아니죠. 본인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근데 그걸 자초했다고 보면 되죠. 박정희도 그렇게 장기 집권했다가는 권력의 부패가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인을 더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그 뒤에 김재규는 이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집무실에 있다가 그걸 다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별두개 투스타 전두환이었습니다. 근데 전두환은 합수본부, 합동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이제 그 사건 진상 조사한다 해가지고 누구를 조사하냐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죽었으니까 김재규를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79년도.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 시신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은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다 신분이 노출되니까. 더군다나 국군통합병원의 원스타가 주치의였어요. 대통령 주치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비밀리에 거기를 이제 옮겨놨었는데, 전두환도 그걸 딱 총소리를 듣고, 야,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다 수소문한 결과 대통령이 이제 유고니까 자리는 없고 그 자리에 회식하는 것까지 다 정보를 다 제공받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본 결과, 아, 국군통합병원에 딱 전화를 했는데 원스타를 이제 바꿉니다. 근데 거기서 부관들이 다 이렇게 총 겨누고 있고 얼굴도 다 가려놓은 상태고 막 이러니까 대충 감은 잡는데, 그래서 전두환이 전화상으로 물어요. 거기 지금 뭐 각하 계시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하니까 아, 뭔가 좀 이상해 전두환이 낌새가. 해서 거꾸로 이렇게 물어.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딱 그러니까 아, 예. 아, 그때 직감을 합니다. 아, 그러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딱 이렇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전두환이 얘기한 게 코드 원이요. 딱 물어요. 코드 원은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예라고 하면서, 아, 그때부터 이제 막 이걸 누가 했느냐, 경호실장 죽었지, 그 다음에 대통령 죽었지, 그 자리에 합석했던 중앙정보부장은 없지, 아, 중정부장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중정부장을 딱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연행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런 가운데 김재규를 그 범인으로 이제 당연히 지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10월 26일 날 상황인데, 11.6이 12월 10 2일날은 바로 별두 개가 별네 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곧 계엄사령관을 연행합니다. 이게 12.12 신군부 쿠데타입니다. 전두환 세력이. 그럼 전두환이 그 당시에 왜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냐면 다 도청과 감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육군본부라든가, 이건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데 수방사라든가, 어느 부대끼리 서로 통화하고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다 감청합니다. 그게 전두환이 재빠르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어떤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미국이 왜 그러면 전두환의 신군부 쿠데타를 용인했느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전두환은 제일 먼저 친미를 내걸습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아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때그 사람이 어떤 아킬레스건을 내가 알고 있을 때더 조종하기 쉬워요. 이권을 뺏어가기에도 쉽단 말이야. 그럼 전두환은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어차피, 아, 그렇다면 김재규님이 검거가 됐다면 그러면 전두환을 그냥 일단 관망해보자. 근데 이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두환이 별두 개가 드디어 이제 문어대가리 같은 애가 별네개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한다? 이것이야말로 하극상이죠. 그죠? 하극상. 군법회의에 회부돼 가지고 얘가 뒤져야 돼, 사실은. 법적으로. 법이 지금 법이 아니야. 그래 가지고 얘 부관이 가 가지고 육군 참모총장한테 딱 가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조사받아야 됩니다. 딱 이러니까 무장병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 부관이 높겠어요? 얘 부관이 높겠어요? 이 사람 부관이 더 높지, 계급적으로도. 그러니까 얘 부관이 와가지고 총장님 같이 가시죠. 딱 그랬더니, 연행한다고 그랬더니 얘 부관이 딱 그래. 이 새끼들이 이게 어디서? 딱 그러니까 바로
예 부관, 전두환 부관이 거기서 이 육군 참모총장 부관을 쏴 죽여요. 그런 다음에 연행을 해. 쭉 연행하고 그런 다음에 김재규를 사형으로 언도해서 죽이고, 김재규는 사실 군법회의에 회부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 출신이지만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은 그 군법회의에 회부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재판을 해야지 군법회의에서 재판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게 다 무시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놓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도 군법회의 회부해가지고 2등병으로 강등시킵니다. 별 4개가 새우깡 하나로 강등돼서 여기에 연루시켜가지고, 이 사람 사실 몰랐던 거거든. 그런데 불명예 제대를 시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12.12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자기 혼자의 단독으로는 할수 없죠. 아무리 보안사령관이고 합동수사본부장이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자기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 또는 후배들 다 동원해 해가지고 육사 11기생의 동기가 누구냐? 바로 구사단 사단장을 하고 있던 별두개 야전사령관 노태우야, 노태우. 그래서 전두환은 서울에 있었고, 서울에. 그래서 노태우한테 딱 그러는 거야. 태우야, 탱크 갖고 와. 해갖고 태우가 무슨 일인데? 빨리 와. 해서 노태우가 최고 철책을 지키고 있는 최전방 구사단 병력을 빼가지고 탱크 몰고 와. 광화문에 딱, 12.12 신군부 쿠데타 일으킬 때. 그래서 노태우, 정호영, 박준병,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전두환을 돕는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 또 3명 있어. 허문도, 허화평, 뭐, 허삼수, 허삼 트리오라 그래, 그때. 허문도는 조선일보를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서, 언론 통폐합하고, 방송계를 다 장악합니다. 자, 그래 놓고, 들어와가지고, 12.12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게 바로 전두환이다. 아, 전두환. 그래서 사건을 발표하는데 딱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은 전두환이 도감청을 통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결국은 만약에 따로따로 조사하는 과정이어서 김재규가 여전히 이렇게 검거되지 않고 조사받지 않고 딱 있었다면, 그러면은 미국이 김재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두환이 딱 가지고 이제 데리고 있으니까 재빠르게 움직이니까, 아, 관망한 거야. 발뺀 거지. 이미 다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자, 그래놓고 얘네가 지금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권한이 없어요. 주한미군이 용인하지 않으면, 왜? 전시 평시에 군사작전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다? 미군한테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군이 용인하지 않으면 병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미군이 용인했다는 얘기야. 요거 관망하고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12.12 신군부 쿠데타가 가능했던 것도 누구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병력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해봐. 못 움직여. 이거.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라남도 광주에까지 이 공수특전단을 파병할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누구한테 있느냐?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못 옮겨요. 근데 옮겼다? 미국이 동조한 거야. 미국이. 에? 이거 용인한 거죠. 그 미국이 무슨 자유와 평등과 민주의 상징 국가야?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근대부터 나라 망하기 전에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가 되는 과정, 또는 현대사회가 되는 과정, 오는 과정에서도 요소 요소에 미국이 다 거기에 우리 비극에 개입되어 있다. 이게 사실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봉건국가 속에서는 중국에 사대하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쪽발이한테 들러붙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물 먹은 놈들이 나라 좌지우지해서 개판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까지 온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이야. 교육이고, 그 다음에 역사고, 그 다음에 정치고, 경제고. 교육을 통해서 그게 의식화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독재를 해도 그냥 밟힐 수밖에 없어요. 저항하지 못하고. 교육이 중요하다. 항상. 그래서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의 균등과 경제의 균등과 교육의 균등이. 네, 그래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교육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지가 거기서 잘하는 놈은 튀는 거고, 그러나 기회 균등의 보장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기반 정도는. 그래서 공부는 공부할 놈은 공부할 놈으로 가는 거고, 기능적으로 난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또그 과정을 마치면 딴 길로 가는 거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응? 자, 그래서 12.12 신군 무쿠데타까지 일단 봤죠. 그래서 일단 박정희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단초는 뭐다? 일단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지만 이걸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여성 노동자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YH 무역 노동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총재, 신민당 총재 제명 사건 때문에 바로 8번 부마 항쟁으로 촉발돼 있었고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가운데 12.6 사건이 터지더라. 김재규에 의해서 총격으로 박정희가 사망하는 이런 상황으로 유신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자, 책으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464쪽에 혁명 공약이라고 해서 내건 게 있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는 거. 1번 하나 체크하시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 명칭이 나오면, 아, 군사혁명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3일 있다가 5월 19일날 바꾼 것이구나. 61년. 박정희 떠올리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악법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정치활동 정화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게 이제 한일 기본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정식 명칭은. 65년인데, 이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하기 전에, 64년도에 이미 6.3 항쟁, 6.3 시위가 전개됐었다. 학생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사회나 현대사회에서 민족운동이나 민주운동의 최선봉에 앞장섰던 그런 세력은 누구냐면 청년 학생들이에요. 그만큼 청년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우리나라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전 세계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청년들이 의식이 있고 앞장서고 뭔가 쟁취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학생 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못 만든 구조가 이 기성세대 문제겠죠. 자, 어쨌든 6.3 항쟁,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투쟁. 어쨌든 한일 국교 정상화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죠. 김종필 오희라 간의 비밀 주고받은 메모. 자, 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한다. 뭐 있다고 얘기들이 여기 또 쓰여 있고 하니까 이건 일본의 입장인 거지 우리의 입장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오케이 해준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했던 학생총연합회, 여기서 나온 내용이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64년도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인혁당 사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두번 있었다. 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2차 인민혁명당 사건. 그 다음에 넘기시면 베트남 파병. 이건 65년부터인데 추가 파병안에 대한 합의는 브라운각서 66년도 밑에 있죠? 대신 파병했을 때 한국의 경제 군사 원조 좀 많이 해주고, 또 베트남에 그 보급되는 물자, 한국에서 회사에서 만든 물자를 이제 거기서 생산해서 제공하게 되면 그 회사들이 또잘 되니까 이런 베트남 전쟁에 의한 특수가 또 생기게 되겠죠. 이런 거를 얻어내서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소파 66년도 한 주한미군 주둔지 지위에 관한 협정 소파라고 하는 거. 요거 개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 우리 박스에서 이제 다한 거죠. 한반도 긴장 고조됐던 거. 이건 특히 경찰직 문제라든가 군무원 문제에선 많이 좀 언급하고 있는 경찰 간부직이나. 4번 1.21 사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서 무장공비가 청와대 근처에 와서 이제 습격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그거 다 제거됐어요. 그다음에 푀블로호 납치 사건과 68년에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든가. 그 결과 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69년도에 그래서 삼선개헌, 이것도 4.4.5.2개헌처럼 박정희를 3번 집권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 삼선개헌하고 그런 다음에 71년도에는 다시 또 이미 69년 이후면 이제 7, 8, 9, 11, 71년, 69년이니까 7, 8, 9, 11, 71년도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 여기 때 이제 7, 8, 9, 11이 아니라 69, 70, 그 다음에 뭐 71, 이때는 71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에 67년이 있었으니까 69년도에 다시 삼선 개헌해서 이제 71년도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71년도 대통령 선거 됐으면 그때까지는 직선제였는데 바로 영구집권을 위해서 72년도에 유신헌법을 공포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설명은 서술, 평면적인 서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긴급조치권 한번 봐주셔야 돼. 472쪽에 긴급조치 1호 있죠? 요거 체크. 긴급조치 자체가 시기를 알아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74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세요. 유신체제는 72년부터고, 긴급조치는 74년부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신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명직 국회의원. 이게 바로 유신정우회라 그럽니다. 얘네들은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씩 임명을 받는 거니까, 거수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밑에,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라든가 출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왜 언론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문 결과는 해직입니다. 자,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YH 무역 사건 사료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별표하셔야 돼. 결국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막을 내리게 되는 서막이 YH 무역 사건이었다. 여기도 물론 희생이 따랐죠. 자, 그래놓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 전두환은 대통령 두번 했습니다. 자, 이게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런 다음에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했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거든. 그래서 권한대행이 언제냐? 바로 79년도. 10월 26일부터는 최규하가 이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고, 79년도 12월 5일날 대통령으로 임명이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명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최규하가 대통령이 됐던 거지, 그치? 최규하. 이때는 이제 대통령 신분이 된 거죠. 대통령 지위, 대통령. 물론 여기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은 거예요. 선출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79년도 12월부터 해서 79년 12월부터 해서 80년 8월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요 사이에 최규하가 대통령 신분이었던 시기에 바로 12.12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신군부 6.4 11기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군부 쿠데타 전두환 플러스 알파. 드디어 바다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두환 플러스 알파. 문어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자, 그러면 12.12 신군부 쿠데타 이후에 실권은 사실은 전두환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까지도 기염사령관까지도 지가 연행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8월 달이 되면은 최규하를 강제로 하야시킵니다. 야, 그래놓고 최규하는 당연히 이런 총칼 앞에서 개길 수 없으니까 하야를 성명을 내립니다. 저는 그 목격을 했어요. 그 방송에도 나왔고. 본인은 이제 전 장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하야 성명을 냅니다. 내는데, 그러면 죽었거든?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회고록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죽어야죠. 그지?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정도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도 이렇게 해서 축출당하고 그랬으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그러고 죽었어. 최규하는. 미국에서도 인물평가할 때 뭐라고 나왔냐? 밝히기를 최규하는 주한미국 대사 주미 대사 할 때, 주미 한국 대사 할 때,
참 무색무취하다. 특징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권력자의 맨날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하를 평가할 때 이렇게 미국에서도 다 인물 평가하겠죠. 지들도.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기가 뭐냐? 12.12 신군부 쿠데타에 대한 반기, 저항이 야, 또 군발이냐? 아주 징그럽다. 해서 5.18 광주 민중운동이 민주화 운동, 5.18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도 돼. 이게 터지는 거야. 근데 야, 이게 또 군발이냐라고 생각했는데 막 데모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왜냐면 12월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순이죠. 그러면 겨울 방학에 들어가네. 기말고사 끝나고 대학생들이 또 학원 탄압도 심각하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 그래 관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80년이 됐어요. 80년. 80년 5월이 됐는데 그때 5월 15일 날 이제는 야 이제 3월 달에 개강을 하죠. 아, 개강해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됐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해가지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뭔가 좀 특단의 조치로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두환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이거 뭔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해서 서울역에 15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모입니다. 딱. 근데 전두환이 거기에 최고 권력자인 것을 이제 파악한 뒤에 야 얘들이 또 계엄령을 발표해가지고 탄압을 할 구실을 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걸 집회를 해산해요. 그런데 바로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 실시합니다.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5.17,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일어났고 여기다 적읍시다. 여기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물론 5월 15일 날 뭐가 있었다? 5월 15일 날 서울역 집회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신군부의 개입 구실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진 해산했는데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것에 대한 저항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게 전라남도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핵심 야권의 핵심 인사에 이제 해당되는 게 지역감정 조정 폐해를 당했던 사람이 이제 김대중, 전라도 김대중이기 때문에 김대중이 전라도 주민들, 광주 주민들을 선동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란, 선동을 일으켰다. 폭도라고 다 규정을 했어요. 방송 다 장악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와해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시민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군사독재에 타도하자 이걸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병력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 공수특전단을 파견해요. 공수특전단에 착검까지 다 해. 그러니까 총에다가 전시체제로 만들어가지고 착검, 대검까지 다 끼워놓고 그것도 훈련 다 시켜서 공수특전단은요. 제가 또 군대 하면 뭔가 좀 거시기 저격수였기 때문에 뭐라 하는데 공수특수전사령부, 이 특전단은 북한의 어떤 특수부대, 제8군단 애들하고 맞짱뜨는 그래서 유사시에 전시라든가 이런 시에 비행기로 딱 투입돼가지고 낙하훈련 딱 낙하산 타고 내려가가지고 요인암살하고 기물 파괴하고 거점 점령하고 진지구축하고 이런 특수전을 담당하는 게 바로 공수특전단입니다. 아니 국민을 데모를 막는다면 그냥 경찰병력으로 막는 것이지 이런 최고 특수부대까지 여기를 광주로 보내느냐? 광주로. 전라도 광주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은 다 막아요. 다 막고 여기에 파견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파견할 때의 비밀 암호명이 뭐냐? 화려한 휴가입니다. 화려한 휴가. 국민을 총칼로 총사 죽이고 하는 마당에 여기에 투입하는데 화려한 휴가라고 그래? 이런 개자식들이 지금 대통령을 했던 거예요.
야, 이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문제지. 그지? 아직도. 화려한 휴가? 이런 잡놈들을 봤나? 그래서 정의는 요원하다. 아, 정말. 이런 것들은 실정법 때문에 검, 경, 법, 이런 것들이 얘네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의의 진영에서는 이런 투쟁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평화의 지대라면, 이런 사악한 지대에서 정의의 지대로 가기 전에 도덕이 지배하는, 도덕과 정의와 양심이 지배하는 이런 진영에, 평화와 이런 진영에 가기 전에 점의지대에서 저런 개새들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1대1로 다 죽여버리게. 이런 정글에서, 정글이라는 점의지대에서 딱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살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 지역에 가서는, 이 진영에 가서는 정말 양심과 도덕과 정의와 평화가 그렇게 유지되는 진영에서 정말 Don't worry, be happy하게 이렇게 사는 이런 지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불의의 지대야. 불의의 지대에서 이런 정글 속에서 이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정의의 심판을 한번 해줘야 돼. 싹쓸이. 그래야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속 터져서. 근데 이런 인간들을 동조한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요거는. 자, 어쨌건, 요게, 그런 다음에, 최규하를 하야시킨 다음에, 최규하가 어쨌든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위대 데모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모여있는데, 장갑차 총구에서 먼저 총알이 날라와서, 이건 발사 명령을 누가 내렸겠습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는 최규하? 이 허수아비가 아니야. 누구겠어요? 전두환이죠. 누가 봐도. 그러면 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두환이고, 이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요 현장 지휘관이 발사 이런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누구도 못해요. 그거는 윗선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야. 이게 무슨 뭐 물대포도 아니고. 자, 물대포로도 이제 위험한데. 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전두환이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이래서 먼저 시민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 무기고를 다 거점을 장악해가지고 무기를 획득한 다음에 거기서 같이 총격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위권 차원에서. 전라남도 도청에 또 들어가고, 여기를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시민들은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밥 해주고 물 대주고 식량 대주고 막 이래서 같이 해줬던 거야. 이때 얼마나 무참하게 죽였냐.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 공식 집계는 정부가 발표한 건 있지만, 이때 한 시민단체 추산으로는 이때 불명자도 있고 행불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행불자가 됐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못 돌아왔다? 어디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천여 명으로 추산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 정부 발표로는 뭐 200명도 안 되는 걸로 발표는 했지만, 200명도 안 되는,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단한 명의 생명도 고귀한 거죠. 정부는 이제 그렇게 발표했다는 얘기. 단이 광주 민중항쟁이 터졌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안에서는 단한 건의 도둑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평화가 스스로 유지가 됐고, 시민들도 함께했고, 이때는요, 검을 총에다가 꽂고 무참하게 곤봉으로 때리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일베라는 개새들은 뭐라고 표현해? 이걸 뭐 어묵이라고 하고, 뭐별 미친놈들이다. 그지? 뭐 홍어라고 하고, 뭐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도 어디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 돼. 점의지대에서 정글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1대1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지역에 있어 있으면 한 200m 밖에 있으면, 눈에서 딱 200m 거리에서 제 눈에 띄면 총한 자루면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좀 눈이 많이 약해져서 안 되겠다. 옛날에는 한 200m 밖에 있으면 10중 10이었는데. 자, 어쨌거나
이게 전두환? 그래놓고 최격하야시킨 다음에 이거 5.18 광주 민중항쟁을 유혈 진압을 해. 유혈 진압하고 그리고 나서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최규하도 이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지. 역사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하야 당하고 멍청하게. 그래 놓고 하야 하시죠. 하니까 내려갔어.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디서 뽑은 거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럼 전두환이 언제까지냐? 80년 8월부터 해가지고, 81년 2월 정도까지. 이때까지가 전두환을, 이제 전두환이 처음에 대통령 한번 했었을 때고. 그런 다음에 다시 헌법을 고쳐가지고, 그러면서 이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간선기구야. 뭐 여전히.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 이것도 거수기죠. 체육관 선거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여기서 간선으로 전두환을 뽑아요. 전두환을. 그래서 전두환이 또 됐어. 근데 이때는 전두환이 헌법 고쳐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5년 단임제, 7년 단임제로 하자. 우리는 너무 오래 해서 달이야. 한 번만에 단, 롱타임으로 해가지고 7년 단임제로 한 겁니다. 7년 단임. 알았죠? 그래서 전두환은 81년부터 해가지고 88년 2월까지 7년. 이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이야. 똑같이 간선기구는 간선기구인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기구 명칭에서 대통령을 뽑은 곳은 딱한 번밖에 없다. 요 전두환 두 번째 할 때. 알았죠? 72년부터는 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최규하까지도, 전두환까지도 섬유할 땐 요거 하나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전두환, 집권 말기에 87년에 6월 항쟁이 터지는 거죠. 그죠? 6월 항쟁. 왜냐면 87년이 되면 집권 말기가 되잖아요. 88년 2월이면 정권 이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의 전두환은 또 뭐라고 했냐. 원래 여야 간에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려야 한다 해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87년에,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교 4학년, 언어학과 4학년 다니고 있던 박종철 학생한테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가지고 물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치사 사건이야. 물고문으로 죽여놓고 뭐라고 발표했느냐? 야! 하고 탁 쳤더니 그냥 억하고 죽었대. 아니, 탁자를 탁하고 죽었으면 탁자가 죽어야지 왜 애가 죽어요?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이게 그 당시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이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이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나중에 부검의도 양심 선언했어요. 뭐라고? 박종철, 이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다, 사인이. 이렇게 양심 선언까지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들끓었던 거지, 그지? 어떤 인간은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경찰이 아주 수압 높게끔 이렇게 쏴가지고, 직사로 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외인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 백모식이라고 하는 교수는 정권의 어떤 국화가세하고 자기 신념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학자적 양심 버리고 진실을 가리고 뭐라 그래요? 병사다라고 사망 원인을 그렇게 판정하는 이런 개세도 있습니다. 또 그럼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1년 동안 쭉 아팠다가 죽으면 그럼 그게 병사야? 그게 왜 인사지? 꼬맹이도 다 아는 사실을. 참 나쁜 새끼죠. 보면. 그래서 4월 달에 4.13 호헌조치를 발표해. 4.13 호헌조치. 4월 13일 날 현행대로 간선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간선제 유지 방침이에요. 간선제 유지 방침.
요거를 발표한다고. 전두환이 호 지키로 헌법업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씨 해가지고 또 데모해. 우리가 그래서 6월 항쟁은 세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첫째,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데모하다가 최루탄 직사포로 맞아요. 그래서 뇌사에 빠져. 그래서 한참 뇌사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 사건이 터진다고. 이한열 열사 사건, 뇌사에 빠집니다. 최루탄 직사포로만. 이것도 교전 수칙이 어긋납니다. 최루탄을 쏠 때는 곡사포로 쏴야 됩니다. 총구를 바로 시위대를 향해서 바로 쏘면 안 돼. 근데 직접 쏜 거야. 그래가지고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 직사,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 직사, 이렇게 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이런 시 해서 뭐 더 뒤에 사망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날짜는 되지만, 그런 다음에 6월 10날이 되면 60 국민대회를 열어요. 국민대회. 어디서? 여의도에서. 무려 몇 명?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다 국민선언합니다. 시국선언하고 60 국민대회라 그래. 60 국민대회.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이때는 우리 저 직장인들도 데모하고, 이한열 추모하고, 또 박종철 이것에 대한 정권 비판, 이것 때문에 아주 의식이 높아서 이 87년 6월 항쟁 때는 이 경복궁 근처에, 청와대 근처에 택시 기사들 분들도 다 안테나 뽑고 까만 리본 달고 조기 달고 그럼 경적을 울리고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켜고 밤에는 이러면서 데모했어요. 점심 때 나와서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내정돼 있던 게 전두환 친구 바로 구사단장이었던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가 밀린 거야. 전두환이 그런 거야. 이게 완전 밀리니까 태우야 직선제 해라 해가지고 노태우가 6월 29일 날 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있었는데 뭐 이 사람 직선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29 선언을 쟁취한 거죠. 직선제 개헌하기로, 직선제 개헌안을 쟁취한 거야. 개헌안 쟁취 라고 표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고친 거죠.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고, 자, 개헌된 뒤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겠죠. 그죠? 12월에 대선이 있는 거야.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그 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에서는 노태우가 나옵니다. 노태우.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후보 단일화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김영삼도 나온다 그래. 김영삼.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못해서 국민의 지탄을 좀 많이 받았죠. 김대중. 왜 삼김 시대라고 통상 얘기하지. 또 김종필 괜히 나온대 또. 씨. 김종필. 얘는 나올 이유가 없는 애지. 그치? 자, 그러면서 김영삼 28%대를 얻어요. 김대중 27%대를 득표해. 김종필 충청도의 맹주라고 자처하면서 8%대를 득표해. 노태우 36%를 득표해.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은 좀 되거나 아니면 3분의 2가 될 때까지 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뽑을 때는 뭐 만장일치제가 될 때까지, 만장일치로 될 때까지 계속 투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굴뚝에서 신년까지 나올 때까지. 그런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이거 36% 가지고 대통령을 했다. 그럼 나머지 거의 뭐 64%는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국민의 통합이라든가 화합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못하겠지요, 그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 경쟁자가 있을 때 50%를 넘지 못하거나 혹은 더 엄밀하게 대통령이라면 3분의 2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거야. 결선 투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래서 이제 대선 때 결국은 정권 교체 못 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각각 나와가지고 여당의 프리미엄 있죠. 노태우는.
또 경상도 여기 또 다 장악하고 경상남북도 거의 장악하고 단 김영삼은 경상남도에서 조금 지지도가 있고 김대중은 전라도 근데 전라도 거의 몰표를 줬어도 인구가 적어요. 전라도 또 서울이라든가 인천 쪽에서는 지식인 쪽에서는 김대중을 많이 밀었는데 김영삼 이 후보 단일화 돼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그래놓고 각각 정당 또 따로 이제 나뉘어지고 하는 상황이 되지, 그지?